자, 연예인도 어깨 덮으시고 쭉 다시 한번 잡으시고 쭉. 네, 재밌어 보이나요? 네, 재밌어요. 선생님들 열펌 한번 해보세요. 아이롱펌, 롱아이롱으로.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다 들어갔어요. 자, 덮으신 다음에 덮어주시고 돌려주시고, 자, 다려주시고, 자, 다려주시고,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돌려볼게요. 또 다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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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려주고. 자, 와우, 25mm입니다.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한 바퀴 반 정도에서 딱 붙이고 비타고 아이롱을 딱 붙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면 이 부분 첫 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모발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예, 하기 위해서 조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때요? 올라오죠? 네, 이렇게. 자, 32mm로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네요. 자, 다 들어갔어요.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살짝 돌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돌돌돌이에요. 두 번 됐죠? 그걸 싹 다리면서 온도도 보시는 거예요.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또 보시고 두 바퀴. 자, 됐죠? 이 상태에서. 자, 와우, 너무 쉽죠? 네. 자, 32mm로 와인딩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보시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끝이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네. 자, 끝이 다 올라왔습니다. 자, 손잡이를 이렇게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덮개 아이롱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두 바퀴 됐죠?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네, 자, 두 바퀴 딱 누우신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수분이 건조되도록 예, 봉이 길잖아요. 피카 거는 32mm예요. 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짧은 거에서는 이렇게 펼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얘는 기니까 네, 그리고 벌써 다 예, 놀아요. 이렇게 벌써 수분이 다 건조돼서. 그러면 자, 됐습니다.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쭉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이에요. 마지막 판넬.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는 제가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쭉 잘 올라가죠? 이 상태에서 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요걸 꺼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또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한번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와인딩 하는 거는 어디에 몇 바퀴가 아니라 그거는 원장님들이 디자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가지고 아이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려주시면 인기 많이 올라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쫙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뒤에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폴리 단백질 샴푸를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싹 하신 다음에 자, 25mm 다시 한번 예, 열 복원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 25mm 다시 한번 쭉 잡으시고 잡으세요.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 연예인 덮개는 잡고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롱을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네. 자, 덮었어요. 그 다음에 덮어주시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버튼을 네, 꺼주세요. 그래서 끝뜸이 다 들어갔거든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만 이렇게 덮어주시면서 이렇게 굴려주는 거야. 자, 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잡으신 다음에 쫙 다려주시고, 네, 또 한번 쫙 다려주시고, 네, 다시 한번 쭉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속에 있는 머리는 이제 뜸이 되는 거고, 겉에 있는 머발은 연예인 덮개가 꼭 잡아서 열을 고온으로 주면서 어떨까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곱슬이랑 어떻게 해요? 싹 다르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멋있어요. 우리 피카는. 자, 25mm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머만들의 약속대로 디자인대로 우측에 하나 둘, 자, 좌측에 하나 둘, 백파트에 하나 둘 셋 네 개로 해서 총 8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32mm 네, 여기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자,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니까 천천히 돌리시면 끝이 다 들어가요. 네, 다 들어갔어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열펌, 아이롱펌 되게 재밌어요. 예, 원장님. 고민하지 마시고요. 머만들 따라서 오세요. 제가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릴게요. 네. 피카는 너무너무 쉬워요. 네. 자, 내 앞으로 살짝 놓았다가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 다 했어요. 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로 해가지고 와인딩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 19mm로 할 거거든요.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해서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여기서 딱 붙이세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한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가 되면 예, 금방 슝슝슝 하고 올라와요. 머리카락이. 네, 조금만 릴렉스한 마음으로 원장님들이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끝까지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여기 불을 딱 손 위치에 있는 전원을 꺼주세요. 그러면 이제 얘는 저온이 되겠죠? 덮개 아이롱은요, 180도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다려주기. 그 다음에 돌돌돌. 자, 이렇게 해서 싹 다려주시고. 자, 아이롱 기계는 저온이 됐고요. 덮개 아이롱은 지금 고온으로 제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속에 있는 모발이, 우리가 손상이 있던 모발은 어떻게 돼요? 적당한 온도로 해서 적당하게 구워지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약간 수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이렇게 다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빨리 펼쳐주시면 와우! 네, 이렇게.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자, 우측에 세 개요.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백파트에 하나, 둘, 셋, 넷, 10개, 앞에 1개, 11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